어, 보쌈? 보쌈! 면역력이랑 높아요, 우리. 조용! 월대, 월대, 왼발, 왼발, 왼발. 자유롭게 들어가라고 했는데? 네, 저도 자유롭게 오른발 먼저 자유,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 약간 좀 네. 저 사람 멍청한. 시그니처 인사해야죠. 네. 매일 잡지 뿌리 시작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뭐 2100년 몸짱의 장명준이라고 합니다. 예, 22세기에는 벌써 이 몸을 보는 미의 기준이 많이 바뀌었어요. 뭐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거의 연예인 뺨치는 인기. 예, 주머니에 손 넣어서 가시는 것 같은데. 아, 이쪽에 있는 사람만 이렇게 날 불쾌하게 하지. 이렇게 들고 들어. 아, 이렇게 할게요. 제가 약간 땅끝 출신이라. 아, 죄송합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22세기 근육은 좀 많이 예민하니까 좀 오늘 집중해서 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저희 뭐 홈트레이닝을 오늘 시작할 건데, 오늘 솔직히 집에 요가 매트 없잖아요. 그렇죠. 예, 없잖아요. 이거 다 치워주세요. 운동을 아예 안 하시나봐요? 운동을 아예 안 하시네. 이런 발언 오랜만이야. 몸이, 이 친구는 몸이 아주 진짜 불능이야. 열심히 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선생님 어때요? 요? 선생님. 어. 어, 야, 진짜. 추석, 추석. 보시면 이제 다 이제 집에서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재료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걸로도 이제 22세기에도 운동이 이제 가능해요. 진정한 저희가 홈트레이닝을. 세상이 말세네. 세상 좋아졌네요. 네. 학생 진짜 운동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2세기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모르지만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빨리 하세요. 죽어요, 그러다. 죽어요. 저는 병원에서 얼마 전에 120살까지 살 거라고. 기본적으로. 더 사실 거예요? 네. 그냥 150까지는 봐요, 제가. 네. 학생은 너무 위대해. 내가 솔직히 가르칠 짬밥이 안 되는데. 그럼 첫 번째 운동 뭐 바로 들어가 볼까요? 근데 숟가락 같은 거, 이게 흔히들 착각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네. 막 이걸로 막 비빔밥 먹으시고, 네. 라면 국물 떠드시고, 뭐, 물론 좋아요. 그런 거 먹는 건 좋은데. 저희 학생 집중하셔야 돼요. 탁탁 쳐봐요. 달팽이강 근육 강화. 선생님, 그 22세기 이명이 없나요? 예. 아니, 너무 좋다. 네. 이런, 이렇게 장난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혼자 몸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아, 이런 걸로 선생님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복쌈? 족발? 그렇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22시에 세상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부정을 하는 순간 혼자만 뭐 안 좋아지는 거예요. 도태되는 거죠? 예, 도태되는 거죠. 쌈, 족발. 아, 예, 그럼 여기저기 두드려볼까요? 이렇게 움직이면 칼로리 낭비가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 잠깐만! 너무 잘해. 자, 봐봐. 안 혼자 움직이잖아. 역시 선생님. 안 움직이죠. 가장 몸 안 좋은 사람은 어떻게 혼자 일어나서 여기 진짜. 치고 있어. 여기 가면서 칼로리 소모한단 말이야. 궁금한 게 이게 확실히 운동이 맞습니까? 운동이 맞죠.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만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면 돼요. 그냥 결국은 믿고. 병 드는 거죠? 제가 인생을 한참 잘못 살았습니다. 이걸로 어떤 운동을 할 건지 이제 감이 오나요? 이제 잇몸 근육. 잇몸 근육. 피날 때까지 이거 다 해가지고. 피날 때까지. 피날 때까지요? 연연연연 건빠이 올리는 거 아이빠이.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뭐 마요네즈나 와. 약간 뭐 초코 시럽 같은 거 짜서 먹기 네. 좋게 아침 점심 하루 세 번씩 먹으라고. 이렇게. 와. 진짜 이거는 탐성밖에 안 나옵니다. 탐성밖에 안 나옵니다. 저. 탐성이요? 탐성이요, 탐성이요. 탐성, 탐성 어디 뭐 애양가지입니다. 아. 네. 민규 씨는 어떤 거 할까요? 저는 이걸로 뭐 청소를 하지 않을까. 집이 0.5평이에요. 이걸로 어떻게 봐. 이걸로. 아, 가난한가 봐. 네, 여러분들 이제 네. 의견은 뭐 잘 들었는데 네. 그 용도가 아니라 이 칫솔모를 하나하나 세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넷. 홍채 근육 강화. 눈동자에 홍채가 있죠? 홍채의 근육을 이제 강화하는 거예요. 나 지금 렌즈 훌라하는데? 렌즈. 나도. 야, 그만. 네? 더하면 힘 빠져. 여기까지만 하는 거야. 짧게 하는 거야. 그거 아, 몇 개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네. 되는 거죠. 대충 어느 정도만. 네. 근데 여기서 막 이제 집중하겠다고 혼자 이러고 있으면 혼자 몸이 안 좋아. 제 따라오셔야 돼요. 열심히 해도 뭐라고 그러고.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쉽게, 편하게. 예, 이제 발톱 깎기 혹시 하나씩
나눠주시겠어요? 발톱은 2인 1조로 깎는 거 아닌가요? 역시 발톱 깎기는 이제 어떤 운동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손가락 운동인 거 아니에요? 맞죠? 왜 몸이 안 좋은지 알겠네요. 네. 이쪽은 어떤 운동 할 것 같아요? 삐져나오고 자르라고. 아, 안타깝다. 선생님 어떤 거죠? 이거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손쉽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돼지를 바로 잡아서 구축을 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털 같은 거 세심하게 좀 뽑으려고. 손쉽게? 와! 아니, 요즘에 어떤 사람이 손쉽게 아니, 구축을 했대요? 테라스에 돼지 한 마리씩 키우니까 바로바로 도축할 때 털 같은 작업은 수작업으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뽑아주는 거 아니까. 22세기는 어떤 세상이죠, 선생님?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발톱 깎기 사이에 이쑤시개를 넣어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어려운 운동이에요. 대부분 이게 따라오질 못해요. 초집중해야 돼. 집중 안 하면 이게 다 날아오는 거에 다치거든. 자르고 피해야 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딱 피해 자르고 나서 튕겨오잖아. 이걸 딱 피해줘야 되거든. 이게 또 순발력도 키우는 거구나. 이 순발력이 언제 쓰냐? 아빠가 치킨 사왔을 때 치킨 왔다 했을 때 달려 나가야 되거든. 동생보다 먼저. 그쵸, 그쵸. 네, 늦게 나가면 혼자 닭다리 못 먹는 거야. 22세기에 너 바로 이렇게. 예,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쵸? 이대로 엄지검지 사이 이제 물갈퀴 근육이 이제 강화가 되는 거예요. 아, 여기 또 물갈퀴가 있어요? 여기 잘 보면 저희 사람은 원래 물고기였어요. 야, 드디어 나왔네요. 두루마리 홈트. 두루마리? 예, 점점 어려워지죠. 네. 여기 귀에 이렇게 꽂으시면 사실 나가도 되네. 저 말을 안 들으시겠다고 이렇게 꽂으신 거예요. 정답! 이거 못 웃기면 자질이 없는 거죠? 예, 두루마리 홈트. 두루마리 홈트는 두루치기 먹을 때 자질이 없나 봐요. 은퇴할게요. 점점 어려운데 뭐 음료수 같은 걸 들고 다니면 네, 너무 네. 무겁고 이제 칼로리 소모되니까 음료수 이렇게 적셔가지고 네. 이렇게 쫙 와. 이건 한 300년 후인가요? 프로. 이건 29세기입니다. 25세기를 뛰어 넘었어요. 죄송합니다. 되게 깊이가 있네, 그쵸, 네. 두루마리는 예. 모르겠네요. 아, 모르겠어요. 이거 혹시 길게 이렇게 해서 잡아보시겠어요? 이거 맞잖아요. 예, 아니, 그렇게 길게 했다 하면 다른 말을 못 듣잖아요. 이 두루마리 휴지를 양손에 들고, 얼쑤! 아. 에서 이제 여기 겨드랑이 근육 강화. 아, 너무한다, 저기요. 이게 뭐야. 아니요. 너무 신나. 아니, 갑자기 왜 신나는 거예요? 음악 나오네, 거기서. 제 말이 안 들리니까 신나나요? 너무 신나는데요? 제 말을 안 듣겠다는. 선생님, 이거 머리 안 긴 사람들 머리빨. 네. 오, 괜찮지? 이거 댄스 할 때 머리를 쓰는 게 정말. 다들 조용! 왜 이렇게 혼자 뿌리 났죠? 아, 진짜 화가 이게 안 날 수가 없는 게. 안 들리니까 너무 신나. 그래서 이 겨드랑이 근육 강화를 한다. 네. 이렇게 하면서 기본 자세. 얼쑤! 겨드랑이 왜 나갔죠? 예? 친 건가요? 착색된 건가요? 이거 눈에도 꽂고 싶어요. 미국 사셨... 잘 그렇게 격하게 움직여. 웃고 이제 이거 안 살리면 재미없을 거예요. 귀엽다. 신나네 이거? 아니 그렇게 많이 하면 안 돼. 역효과예요. 운동도 많이 하면 독이 돼요. 모든 좋은 거들. 뺏어 이렇게. 이제 물렁이네요. 예. 뭐 하고 계시는 거야? 아이고 투야. 세원 저기 이거 같은 경우는 음식 같은 거 멀리 있을 때. 전 개그맨이에요. 음식 개그맨이에요. 네, 전 낙하산이 아니에요. 뭐 하시는 거죠? 음식 낙하산. 상상으로. 네. 이미지메이션. 네. 세 분 다 아깝게 틀렸어요. 여기 붙이고 나서. 앉아.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저같이 이제 무게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아킬레스건 운동이거든요. 아, 이게요? 중량을 더 치고 싶다. 이게 한 개만으로 운동이 좀 안 될 것 같다. 두 개, 세 개. 쌤, 그렇게 5세만 찍으면 재미없잖아. 네. 어디다 찍어요? 카메라샷. 선생님은 이 와중에서도 아니어서. 네. 저 코에다가도 하나 찍어도 돼, 코에. 아, 코에다가요? 전 네. 앉아서 주세요. 꼼짝을 안 하시거든요, 오늘. 학생들이 오늘 퇴학당하고 싶나 봐요. 근데 일반인 이렇게 하기 힘들죠, 사실. 그쵸, 일반인들은 힘들죠. 되게 힘들죠. 이 학생은 진짜 오래프예요, 내가 봤을 때는. 진짜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기 때문에. 네.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네. 여기 아킬레스건 강화 운동. 아, 일반인은. 일반인 이거 다 쓰셔야 돼요. 일반인 다 쓴다고요? 네, 일반인은 더 혹독하게 해야지 몸이 좋아지죠. 지금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아, 너무 무거운데요? 사랑해주세요. 보내주세요. 가리털. 잠깐만요, 여기 지금 박도피 씨가.
아, 재밌네요. 사람 갖고 이렇게 노니까. 와, 뭐지? 어, 이거 혐짤 그 표시해 주세요. 혐짤. 네, 이제 마지막 운동이에요. 많은데 아령. 칼로리 소모는 절대 많이 안 되죠. 네. 아령 홈트 이거 물병 좀 이쪽으로 세워주시겠어요? 요즘 21세기는 이거 들고 들고 하면 이거 진짜 무식한 짓거리거든. 네. 40살 되면 팔에 못 들어. 팔 못 들 것 같아. 이거 40살 되면 아니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아령을 이제 굴려서 볼링하듯이 이제 페트병을 맞추는 거야. 네. 이게 내 근육 강화 집중을 하잖아. 집중해서. 네. 아, 너무 전문가적인 자세인데요? 선생님, 발 닦으셨어요? 발 오늘 안 닦았어요. 발이 요즘 세상에 저렇게 까만 사람이 있나? 22세기잖아요. 그래요? 네. 신발 안 신고 다니는 거죠? 네. 한번 쓱 불러볼까요? 어, 이건 재밌겠다, 드라마. 야! 역시 선생님이시네요. 네, 이거 오늘 뭐 운동이 뭐 요 정도면 다 끝난 것 같은데, 네. 아령 홈트부터 해서 뭐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됐어요? 네, 오늘 뭐 운동한 소감 어떠세요? 사기꾼이다. 이제 저는 또 전문가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몸이 좀 좋아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집중 안 하시는데 계속? 답답하네요, 진짜로. 아, 이거. 선생님은 오늘 뭐 어떻게. 교수님. 네, 교수님으로. 총장님, 총장님. 저는 그냥 편했죠. 아. 앉아서. 아, 돈을 이렇게 쉽게 벌 수 있구나. 너무 많이 움직여. 안 좋아요. 내 스타일이야. 네. 네, 여러분들이 요즘 인스타 DM으로 저도 몸짱 되고 싶어요. 저도 이렇게 운동 방법 알려드리고 싶어요 하는데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집에서 진짜 쉬운 거거든요. 홈트레이닝, 예, 홈트레이닝 하시면서 저처럼 최고의 몸짱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열심히 다 운동하셨잖아요. 네. 예, 운동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특식을 준비했습니다. 오케이. 되게 이제 저희 운동했으면 네. 이제 또 저희 근육을 강화했잖아. 네. 그럼 이제 단백질을 섭취해야지. 네. 이제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음식들로만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이 같은 경우 문어, 타우린이 되게 많죠. 네. 닭다리, 단백질이 네. 되게 많아요. 네, 닭가슴살. 이 꽃게랑 같은 경우에는 뭐가 네. 많냐? 키토산. 그렇죠, 키토산.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국가 집게 뭐라고 맛있네요. 운동하는 네. 거 보니까. 운동하는 거 보니까. 네. 운동했다고요, 저희가? 근데 네. 저는 네. 22세기에는 예. 단명할 것 같아요. 나는 운동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네. 자꾸 나한테 야박 줘가지고 되게 서운했어요. 아, 서운했대요? 그렇게 서운해하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22세기나. 자갈집 없어 또? 여기 저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 키토산 좀 삼정할 때. 이런 거 말고 자갈집 있어요? 남았어? 자갈집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거 맛있다. 우리 언니 하나 물려주고 그래도 끝냅시다. 짜증내 끝까지 아무튼. 자. 그래도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예. 우리 저번처럼 네. 시그니처 인사는 하고 아 네네네 예. 내가 매일 잡지 뽑기 하면 뽑기는 같이 해주세요. 네. 언니 이렇게 들어 하나씩 내가 같이 하는 거 알려줄게. 뽑기 할 때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뽑기 할 때 이렇게 해. 그다음에 뽑기 하면 돼 알지? 아 오케이 오케이. 매일 잡지 뽑기 뽑기 ASMR. 아, 자갈치 왜 이렇게 맛있지?